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,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목적인 인간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된 사안임에도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군사정권 시절로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지난 5달 동안 비겁하게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며 나를 소환해 영장 청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.